솔직히 많이 찾는 줄은 아니에요. 단어 죄송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 솔직하게 저 급발진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그렇잖아. 진인상의 채널에서 단어 좋아한답니다. 네. 단어 관계자분들 보고 있죠. 저도 제시해 주세요. 영상 봤는데요. 아 어떤? 네, 뭐 보셨어요? 네. 영상을 엉뚱으로 봤는지 네모칸에 들어간 건 네모칸에 나가는 걸 정말 봐가지고 그리고 주제 안 주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리턴이 안 돼요. 리턴이 잘 되는 줄로 외주세요. 리턴 잘 되고 서브 에이스 이렇게 꽂히는 줄이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 그건 이제 8만 원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그런 줄 있었으면 추천은 나도 레깅 1위 한 번 더 해보게. 부드러운 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긁히는 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약간 타워 있는 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 각처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각줄처럼 약간 좀 그 긁히는 이런 스타일을 원하세요? 아니면 때리는 느낌으로 가고 싶으신 거예요? 블랙 위도우 같은 느낌이 좋으셨어요? 이런 느낌이 좋으셨어요? 저게 뭐야? 저게 그러면 각줄로 가셔야 돼. 각줄? 줄에 각이 있어요? 네, 단면을 자르면은 원형이 있고 육각이 있고 사각이 있고 삼각이 있어요. 블랙 위도우 원형 아니었어? 블랙 위도우 칠각이에요. 저거 진짜 오래 썼는데? 아 진짜로요? 어 틴더놈 입장에서 더 넘쓰렸다니까 좋다. 아 그래요? 내가 좋아. 아니까 되게 좋아요. 추천해줘가지고. 네. 자 더놈 박정호 과장님 보고 있죠? 더놈 좋아한대요. 네. 진인상의 채널에서 더놈 좋아한답니다. 네. 더놈 관계자분들 보고 있죠? 아니 근데 진짜 그 까만색이랑 그거 맞지? 그 근데 내가 각질이랑 설마 안 해줬어? 뭐 했을까? 저도 제 구성이 있잖아요. 저거요? 네. 부드러웠어요. 내가 쓰기에. 그때 텐션이 50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몰랐어요. 텐션 1씩 차이 나는 게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게 당겨지는 힘의 단위예요. 시합 단신 테린이 분들, 여성 테린이 분들이 네. 맡기시면은 한 40 중반 정도로 매시는 게 네. 보통 그래요. 44? 확실히 줄이 억세긴 억세다. 44인데도 줄면 얼마나 됐어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 그 역시 살아있다. 줄이 억세가지고 제가 오늘 리턴이 잘 안 됐나 봐요. 장비는 제가 없다고. 장비는 제가 없다 금지. 아니 그래서 아니 뭐 뭐랄까 이게 제대로 맞으면 이제 뭔가 안 맞은 듯한 느낌? 뭔지 아시죠?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들어볼게요. 아니 그래서 어? 내가 오늘 맞췄나? 공이 혹시 이걸 뚫고 나가진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느낌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뚫고 나가진 않았나? 가끔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이거는 아무리 잘 맞아도 뭔가 이렇게 좀 딱딱하다 딱딱해서 그 맛이 안 나왔어요. 이제 블랙 위도우 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칠각 각줄이에요. 타구감이 좀 약간 부드러운 줄에 속해요. 실제로 2018년도 상반기 시합 때 블랙 위도우를 제가 썼었어요. 어? 블랙 위도우 쓰셨었어요? 네. 정인이 선택한 줄, 나도 선택한다. 블랙 위도우 줄이 굉장히 부드러운 각줄이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찾는 줄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쓰는 사람만 쓰는 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단어 죄송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그렇잖아 솔직하게. 저 급발진해서 미안한데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맺힌 게 많아서 그래요 내가 지금. 각을 내요? 일자로 그냥 플랫을 밀어도요. 네. 그래도 회전이 걸려요. 오~~ 각줄을 안 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긁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밀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다 저는 틀리잖아요. 어떻게 쳐요? 아까 보셨다고 영상 한두 개가 아닌데 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 밀어치거나 긁어치는 걸 모르는 단계라. 그래도 굳이 조금이라도 약간 긁어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마지막 왜냐면 이게 왜냐면 저는 화면으로만 봤잖아요. 그리고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건 틀려요. 그래서 실제 보시죠. 자 실제로 왜 급하시죠? 아니 꽂히는 거를 이렇게 제가 이제 날짜 같이 치시죠. 네? 어? 시험은 맞으면 형은 1년 스케줄 다 잡히게 싶다. 사실 저희 채널 완전 초창기에 도장객이 신청을 해주셨었거든요. 기억나요? 뭐 엔텔피는 잘 모르겠고요. 뭐 텐스티 잡은 지는 한 25년?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뭐 저도 받아주시나요?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네 맞아요. 네, 못 나오셨었거든요. 그 영상 보고 와 되게 재밌게 친다 그래가지고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근데 많이 초보 분이라 나오셔. 얘랑 나오실래요?
얘가 이제 근데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레슨을 계속 지금 맡고 있어요. 주 4회 주무시네. 동공? 한번 제가 이건 놓칠 수 없으니까 스케줄 알려주시면 제가 맞춰가지고 좀 해주세요. 해주셔야지 이제 제가 뭐 긁어치는지 밀어치는지 그런 거를 직접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매장 오픈 안 해서 그래도 도망을 꺼내주는데 일장 맞고 하면은 한번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까? 아. 주례기 하다가 왜 이렇게 어 보통 네 근데 블랙 위도우는 매시는 분들 저도 그랬고 블랙 위도우를 써보셨다고 하면은 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어, 팀 덤놉 그 여성 팀원분들이 저한테 고정적으로 줄 매는 줄이 있어요. 이제 덤놉의 NT 하이브리드라고 있는데 이 줄이거든요. 메인은 블랙 위도우처럼 칠각 줄이에요. 크로스는 이제 형광색 원형 폴리 줄이거든요. 근데 되게 부드러워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네, 그렇게 세트예요. 2018년도 때 저 랭킹 1위 했을 때하고 작년도 머드립에 슈퍼매치 우승했을 때 이 줄 썼었어요. 이 줄 썼다고요? 네. 직접 이렇게 이거 쓰셨어요? 네, 그때 우승할 때 라켓이 이거. 아, 아까 아 봤던 게 이거구나. 네. 펜션은요? 펜션도 48, 48 됐어요. 저 똑같이 해주세요. 몇 정도로 매면 적당할까요? 기존에 매셨던 게 이게 44라고 하셨나요? 오? 44라고 했어요. 그 전에 블랙 위도우 매셨을 때는 몇이셨어요? 48? 정도. 48 정도. 오 되게 차이가 크네. 네. 양쪽에. 맬 때마다 1씩 낮추고 있어요. 코치님이 저 왜 이렇게 높게 하냐고. 왜? 저는 사실 스틱 그걸 몰랐었어 가지고. 저기 막 52, 네. 저는 50 이렇게 맸는데 그러니까 50이랬었는데 그 대학생 최대생 여대생 애들이 48에서 50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옛날 모델인데 블레이드 93빵 모델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윌슨의 블레이드 93스쿼드 93인치인데 그 라켓도 324g이에요 그거 갖다가 지금은 단종됐는데 럭시런의 XP라는 줄이 있었어요. 그 줄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줄이다라는 평을 가지고 있던 줄인데 그걸로 제가 텐션을 63이었어요. 가지고 놀다 스매싱 하다가 뻥 때렸는데 안 맞아요. 근데 이제 경기 올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라켓 쥐고 있다가 놓친 거죠. 그러니까 어깨에 등이 찢어져요. 나중에 낮고 나니까 아무리 텐션을 낮춰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텐션을 38까지 낮췄어요. 라켓도 이거 N3 이거 있잖아요. N3 이런 거. 우리 어머님들이 쓰는 거. 대형 축구. 맞잖아. 저걸로 텐션 38 매다가 텐션을 계속 찾다 찾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48에서 5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매세요? 줄이 매져 있어도 열흘 정도 되면 끝, 제 끊어버려요. 열흘? 열흘 정도. 워낙 좀 하드하게 치는 편이다 보니까 줄이 금방 늘어나요. 근데 그게 다 느껴지시는 거죠? 저는 제가 느껴요. 조금 늘어나도 이거 좀 약간 날린다? 해보면 여지없이 늘어났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꼭 잘 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이고 늘어났네. 못 쓰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코트 입자 이러면서 들어가면 대중의 반은 겉멋입니다. 왜냐면 저가 겉멋 들었었거든요. 내가 알아 그거를. 저 너무 또 신기했던 게 그 이영택을 이겨라. 네. 엄청 더운 날씨에 친 네.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게이밍 한 세트를 하고 네. 이렇게 탈탈하시다 벌써 늘어났다고 날씨 때문에. 이걸 왜 아냐면요 이게 그 지금 이 소리 있죠. 네. 이게 늘어나면은 소리가 미묘하게 틀어집니다. 약간 좀 탱탱탱탱 소리 나다가 좀 늘어나면은 약간 좀 댕댕댕 약간 데시벨이 좀 낮아져. 파거든요 파. 절대 안 나 너무 많이 들었어. 짜증이 났어 지금. 전 이거요. 아 이걸로 하시겠어요? 블랙이도우가 아니라 이걸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나요? 블랙이도우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극단적인 줄이에요. 부드럽기도 부드러운데 저 극단적인 거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예. 컨트롤이나 약간 좀 긁어치거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극단적으로 긁혀요. 근데 약간 좀 이제 부드러운 줄이 살짝 섞이면서 그런 좀 극단적인 걸 약간 상쇄시키는 느낌? 그렇다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 중간쯤에서 탑을 보면 되죠. 그럼 에버리지 텐션으로 가죠. 이제 그 테디니 여성분들 딱 이 정도 구력 되시는 분들 저한테 매일 때 여성분들이 보통 46, 44를 매세요. 그러니까 그거 궁금해요. 네. 46, 44. 응. 이거 이거예요? 아, 예. 46, 44. 여기서 46을 메고 여기 44를 메고. 아, 그러면 이 친구는 어쩌면 좋을까요? 정보가 가장 없는데. 어땠어? 아직 그런 건 느끼다 가네. 아니 그래도 내가 말했잖아요. 그래도 이 아니 다음에 테니스 연설 바꿀 천재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요. 한번 이제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그 엄청 세게 맨 라켓으로 한번 쳐봤는데 세게 맨 게 더 느낌이 좋았어. 약간 텅 이런 거 말고 탁 쳐지는 느낌. 딱딱한 느낌이 좋다는 말로는? 약간 강해진 느낌. 강해지기 위해서. 강해진 거 하실 것 같아. 나 오늘 쉽지 않다. 제가 선수 애들하고 조스팅 얘기할 때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되게 사람이 많이 쓰는 줄을 잘 추천 안 해요. 그 기존에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줄. 예를 들면 뭐 럭실론 알파, 포지, 네, 네. 뭐 RPM 드래프트 네. 뭐 이런 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줄이잖아요. 네. 대중적으로 많이들 추천해 주는 줄인데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브랜드 무시할 수도 있는데 많이 안 찾는 줄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도 되게 컨셉이 있는 줄이 반단 말이에요. 좀 많이 유도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저한테 막 안 나가는 거 재고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얘한테 뭐 변화 안 돼 이러시기 저는 미안해요. 어쨌든 하시잖아. 근데 아니 저는 이제 테니스에 있어서 지금 약간 스펀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줄을 써도 강해지기 아, 어제 강풍주의보였던 거 아니야? 그때 테니스 치는데 공이 막 이름도 괜찮네. 파이어스톤 풍주의한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조코비치 페이지였죠. 그러면은 네. 헤드에서 럭스 투어라는 줄을 추천드릴게요. 자 광고 아니에요. 앞광고 아닙니다. 근데 광고 기다립니다. 협찬 기다립니다. 링스라고 그 주니어 선수들도 없어요. 갑줄이고요. 왜요? 아니 진짜 각이 보이나 궁금했어요. 안 보이면 사기 아니야? 아니에요. 딱 느껴져. 이거 너무 쪼끔하니까. 각이 있는 게 느껴져. 자 여러분 방금 말하는 저와 전혀 관계 없음 알려드립니다. 예. 저는 헤드를 사랑하고요. 물론 헤드 줄을 라켓 쓰지 않지만은 저는 헤드를 좋아합니다. 네. 얘는 텐션 몇으로 할까요? 확실한 거는 그거 텐션이 더 낮아요. 이거보다는. 이거 미인인가요? 이 사운드. 텅텅텅텅텅텅 거리. 헤드 모양이 좀 이제 틀리기도 하고 빵 차이도 차이가 있어요. 한 44, 42. 스펀지니까. 해주신 대로 이제 감사합니다. 44, 42로 네, 링스 투어 줄로 작업해드리고 근데 색상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런 신경 쓰지 않아요. 궁금한 게 네. 있어요. 고기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써있어. 고기는 사랑입니다. 근데 테니스 영상 뒤에 이제 꺼지는데 페이드아웃 되면서 고기는 사랑입니다. 고기 테니스 하나 둘 셋. 네? 고기 평생 안 먹기, 테니스 평생 안 치기. 하나, 둘, 셋. 처음에 나 정육점 하시는 분. 아, 저 실제로 발로 배웠어요. 진심이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고기 구울 때 항상 제 옆으로 오더라고요. 내가 고기 구울 때 하고 단체 사진 찍을 때 내 꼭 옆에 오더라고요. 내 옆에 있으면 얼굴 잘 보인다. 고기는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구우러 가시죠. 하시죠. 저도 한 고기라고 해요. 대단히 1초 정도 지금 내가 그러면은 이건 홍보는 아닌데 제가 이태원에서 제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해요.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2층에 테라스처럼 돼 있는데 나중에 날씨 좀 풀리면 거기서 한번 같이 오!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자 이태원에 그냥 에어비앤비에 그냥 돈사우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광고 아닙니다. 강남에서 그냥 제가 그냥 줄 메고 놀고 싶어서 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와주시면 감사한데 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스트리머가 줄 메면서 말이 많습니다. 이거 되게 말 거는 거 좋아해요. 저 있잖아요. 네. 되게 말 거는 거 좋아하고 가끔씩 EDM 노래 겁내 크게 틀어놓고서 이러면서 줄 메고 있을 건데 놀라지 말고 들어보세요. 사람들하고 좀 얘기 많이 들어보고 같이 좀 소통 겸해서 하려고 만든 거니까 많이 와주세요. 기회 되면 같이 공부 좀 치죠.